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월로 넘어오면서 계묘년의 임술월. 현재 수기가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토에게는 어느 정도 물살을 막아주는 글자가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토분들은 이 술을 월이라는 술을 만나게 되면서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신, 유, 술 이렇게 흘러오면서 식상이 껍데기만 겁재로 변하는 상황이죠. 식상이 불안정해지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인자가 바로 식신, 식상이에요. 이 식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식신의 불안정, 여기서 변화 변동을 함에 있어서 우선 병화가 입고가 된다는 것은 병화는 정인이에요. 중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행위들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쓰던 물건을 내가 파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을목. 이 을목은 편관이에요. 임묘를 하게 되죠. 여기서 편관, 을목이 임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시비나 갈등이 생긴다. 내가 누군가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나 혼자서 끙끙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토 바로 겁재죠. 이 무토. 겁재가 임묘를 합니다. 자기 조절력이 옅어져요. 마음대로 뭔가를 좀할수 있겠죠? 특히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은 공부와 이 일에 대해서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양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재 임수가 이 해수에서 나온 이 정재들이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아닌 고정적인 활동력과 고정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에 변화, 변동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가을에, 여름과 가을에 힘들었던 기토분들은 갑자기 금전의 상승폭이 커집니다. 힘들었다면 금전과 활동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거래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거죠. 환경 변화가 가장 큰 달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환경을 잘 제어를 하셔야 되시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변화 변동이 많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회원자 1등급부터 날짜별로도 오늘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